안녕하세요, 민니입니다. 오늘은 뼈다귀해장국을 끓일 거예요. 핏물을 하루나 반나절 정도 불려뒀다가 한번 삶아서 빨간 핏물만 없어지면은 삶고 깨끗이 씻어서 물을 이렇게 담아주시는 거예요. 담아주시고 또 이제 끓일 텐데 끓일 때는 커피 가루 한 4~5개 정도? 이거는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. 4개 정도 넣을게요. 4개 정도 넣고 1시간 정도 푹 끓일게요. 끓으면 또 올게요. 끓여지는 동안 양념장 먼저 만들게요. 양념은 이거는 또 뼈의 양에 따라서 또좀 달라질 수 있어요. 된장 한 스푼. 지금 저는 이게 한 솥이라서 양을 많이 해야 돼요. 적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거반 정도 하시면 돼요. 지금 5스푼 할게요. 마늘 한 스푼 정도 하시고, 간장 한 스푼, 2스푼, 3스푼, 4스푼, 5스푼, 6스푼, 7스푼, 8스푼, 9스푼. 저는 요리할 때 이렇게 스푼을 안 하고 이 된장이 잠길 정도 간장을 하는 거예요. 지금 10스푼에는 안 잠기죠? 좀더 넣을게요. 10스푼. 11, 12이면 되려나? 음식은 요리는 감이라죠. 대충 해보고 싱거우면 간장도 넣고 뭐 된장도 넣고 짜면은 물도 넣고 하면 돼요. 고춧가루도 1스푼, 2스푼, 3스푼, 4스푼, 5스푼, 6스푼. 이것도 빨개질 정도. 빨개질 정도로 하면 돼요. 얘 된장이 빨개질 정도. 이렇게 해가지고 고춧가루가 모자라면은 덜 빨갛다 싶으면 저기서 더 넣어도 돼요. 지금 좀덜 빨갛다, 그쵸? 고춧가루 좀더 넣고. 몇 스푼 했는지도 모르겠다, 이제. 좀 빨갈 정도만 하면 돼요. 이제 설탕도 1스푼, 2스푼, 3스푼, 4스푼. 설탕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많이 들어가요. 후추도 많이 넣어주시고요. 물기가 너무 없다, 맞죠? 그럼 이제 간장을 넣어주는 거예요.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좀 짜다 싶으면 덜 넣으면 돼요. 참 요리가 그렇다, 그죠? 된장이 맛이 없어 보이나? 고춧가루가 맛이 없어 보이나? 참 맛이 없어 보이네요, 그죠? 고춧가루 좀더 넣고, 다 넣고, 간장도 좀더 넣고. 어른들이 맨날 그러시잖아요. 얼만큼 넣어요? 이만치, 저만치, 요만치 하잖아요.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넣다가 좀 짜우면 덜 넣으면 되고, 근데 이거는 덜 넣어서는 안 되고 다 넣긴 넣어야 될것 같은데. 고춧가루 좀더 넣을게요. 1스푼, 2스푼, 3스푼 정도. 너무 죄송합니다. 개판으로 가르쳐 드리는 것 같아서. 이게 영상으로 참 올라갈 수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어느 정도 해보면 아 색깔이 이 정도 나와야지 되겠구나 막 이런 감이 있긴 있거든요.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뒀다가 나중에 넣을게요. 담배추도 옆에서 삶아서 준비할게요. 담배추도 삶고 혹시라도 감자를 넣으실 분들은 감자도 미리 삶아서 두면 좋아요. 또 삶아서 준비해둘게요. 1시간 반 정도 푹 삶아지면은 지금 양념을 넣고 양념이 배이게 아까 만들어둔 양념 넣고 또 끓일게요. 또 양념이 배길 동안 또 끓일게요. 보글보글 잘 끓고 있죠? 완전 아까 만들어둔 양념이 완전 간이 딱 됐어요. 완전 진짜. 더 이상 간안 해도 될 정도로 됐어요. 여기에다가 삶은
두 가지 넣어주시고요. 저희는 우거지를 좋아해가지고 우거지 두 단을 넣어요. 두 단. 단배추. 단배추 사서 넣으시면 돼요. 시래기 청 같은 거 있죠? 무청 같은 거 그런 거 하셔도 되고. 이게 손이 많이 가서 그렇지 집에서 해먹는 감자탕은 맛있고 양도 많고. 그래요. 처음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지만 한번 해보면 쉽고 맛있게 많이 먹을 수 있어요. 이렇게 또 끓일게요. 이게 또 우거지가 퍼질 때까지 또 끓일게요. 또 끓이면서 들깨가루 가루 많이 다 넣을게요. 들깨가루 넣고요. 방아잎. 방아잎도 씻어서 넣고요. 방아잎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넣어도 되는데 감자탕에는 저는 또 방아잎이 들어가야지 맛있더라고요. 이렇게 들어갈 건 다 끝났어요. 이제 이렇게 푹 끓이면 돼요. 그럼 끝입니다. 나중에 다 끓이고 또 만나요. 완성입니다. 너무 쉽죠? 이렇게 끓여주기만 하면 돼요.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 안녕.